안녕하세요. 정소희 디렉터입니다. 제가 책을 읽다가 공유해주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됐어요. 제가 공유할 책은 바로 우리는 언젠가 만난다 라는 책이에요. 이 책의 통증에 관한 얘기가 있는데요. 그 얘기를 공유해 보려고 해요. 나에게 가깝고 소중한 것일수록 통증은 더 직접적이었고, 나에게 먼 곳일수록 통증은 간접적이었다. 이 문장을 보면 나에게 가까운 통증은 직접적으로 느껴지고, 다른 통증은 멀게 느껴진다고 써 있는데요. 그럼 다른 색의 통증을 이해하는 방법은 뭘까요? 그래서 이야기는 통증의 다른 이름이다. 그것은 완화된 방식으로 우리가 세계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게 하고, 비로소 작은 개인은 거대한 세계와 관계 맺을 수 있게 한다.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통해서 세계의 고통을 이해하고 세계와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써 있어요. 저는 이 문장을 보고 문화예술이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. 문화예술이 쓸모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.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의 이해심을 길러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어요.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하면서 다른 세계의 고통을 이해하시길 바래요. 저는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